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요새 유행하는 용어 중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닥 좋은 의미의 용어는 아닌데요. 감정과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로서 이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절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쏟아내도 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나의 감정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절제하지 않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연약하고 무력한 대상을 향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모두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두렵기도 하며 누군가에 대한 깊은 분노와 짜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억압을 받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그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불안과 불편, 분노와 갈등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은 전형적인 탄원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신앙적인 미숙함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현실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할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대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 등 신앙적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선택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 70편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를 배워 고난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도 예의와 격식을 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감정이 어디 그리 쉽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삶의 고난이 그득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만 잠시 나의 마음을 포장하여서 거룩한 척, 겸비한 척,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척, 은혜로 충만한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슬플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던 현실의 장벽에 의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루 종일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애를 비탄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닌 척,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척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나의 감정을 숨길 줄 알고 기도하는 자세가 성숙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숙한 기도란 나의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잘 포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아 아뢰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란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에 시인은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서처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이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할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상처를 입었을까. 수많은 대중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독해 보이는 시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고난과 고통, 상처와 아픔, 분노와 짜증을 또 다른 타인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지 않았고 이것을 그저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 하나님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의 현실로 인해 생겨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어 우리가 그동안 비탄과 슬픔에 잠겨있느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4절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시는 일반적인 의미의 찾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재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사용되는 제의용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탄식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만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비탄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을 소망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자신에게로 오시어 자신이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인의 간청하는 자세를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서 보곤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힘이 필요한 일 혹은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늘 제게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 손을 붙들고 저를 일으켜 세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끌고 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간청하는데 안 움직일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간청한 곳,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장소로 나아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내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인이 5절에서 노래하듯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손을 이끌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모시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엄습해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마음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만져주셔서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원하고 계십니다. 연동의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한 후회, 엄습하는 불안, 타인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토로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의 자리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이끌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이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아픔을 품으사 보듬어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의 손을 기다리오니 나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평안한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사랑 안에서